3일째 되는 날까지 재등장한 게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이분이 주신 그 뭐야 놀이개도 얘가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 보침을 아직도 안 풀었다는 소리인 게 아닐까요? 아니 밖에 나갔다 왔으면 가방 정리를 좀 해야지 유리야.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 아니, 속이 디비지 버려요 디비지 버려. 아유 정말. 그리고 여기서 뒤졌죠. 아, 셋째 날 밤 천장. 아! 셋째 날 밤에 뒤져버렸어요. 그럼 오늘은 뒤지지 않고 목숨을 잘 보존해보아요. 나갔다가 뒤졌어. 안 나가보자. 설마 범인이 오늘도 나가진 않겠지? 차라리 오늘은 쉬고 내일 일찍부터 조사하자. 좋은 생각이야. 넷째 날 유리의 집 한편 마을이 디비진다. 디비진다 정말로. 집에 있었네. 응. 너무 무서웠어. 그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단다. 아 그래 쫄보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뭐라고 대답할까? 어머 이것도 선택지가 아니니? 골 때린다. 나도는 나도도 쫄보 같고 잠을 설쳤어도 쫄보 같은데 뭐가 좀 덜 쫄보 같을까요? 이게 근데 제 책문대 말이죠. 그 마을을 지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집에 있었거든요. 나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렇지. 내가 겁이 먹었던 것보다는 수아 네가 걱정돼서 내가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서 그만 네가 죽어버릴까봐 그래서 남아있었단다. 나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젯밤에 나갔다 온 거야? No. 그냥 집에 있었어. 이야기했듯이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만. 혹시 나 때문에 생각 바꾼 거야? 아니 그냥 어제는 별일 없을 것 같아서 괜히 나갔다가 시간 낭비만 하게 될까봐. 아 그랬구나. 이틀 동안 범죄가 일어난 후에 마을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잖아.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관아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때? 분명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수아가 지난주부터 무당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무당은 망자와도 소통할 수 있거든. 진짜라니까. 귀신을 부르거나 쫓아내기도 한다고. 눈 왜 그렇게 떠? 밑자야 본전인 거 아니야? 알았어. 당장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믿어줄게. 사또한테 한번 말씀드려보지 뭐. 그래. 집무실! 자네. 오셨습니까? 아직 멀쩡히 살아있구먼. 그건 또 무슨 헛소린지.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딱히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뭐? 어젯밤에 잠복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겁먹은 겐가? 아닙니다. 어디 내가 수긍할 만한 변명거리가 있는지를 들어보지. 우선 어젯밤에는 사망자가 없는 게 맞습니까? 그렇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하군. 현재 두 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주민들에게도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범인도 안다면 세 번째 범행은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하여 간밤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밤중에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꿀잠 자고 일찍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제정신인가? 만약 어젯밤에 누군가가 또 살해당했다면 어찌하려 했나? 나리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허나 저도 제 추론이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노답이구나 유리야. 정신 차려. 잠복을 하면 제가 지. 그렇습니다. 잠복을 하면 제가 뒤지기 때문에 차마 잠복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나리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타임루프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어제 1시 주변인을 조사한다는 건 어찌 됐나. 공방 주인이 알려준 사람들을 만나 신문했으나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서 모순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들 중에는 용의자가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신문하고 있는 게 맞나 자네. 벌써 이틀이나 지났건만 대체 그동안 뭐 하고 있는 건가? 할 말 없음. 그래서 오늘은 어쩔 생각인가? 오늘은 일단 어제 살해된 순이의 주변인들을 신문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용의자를 찾아와야 할 걸세. 아, 그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을에 용한 무당이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려 합니다만. 어?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나도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네. 그럼 한번 찾아가 보게. 그가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좋은 거겠지. 범인을 찾는 데 도움만 된다면요? 마다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좋은 생각인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지만. 헌데 한양에서 비슷한 사건의 조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하지 않았나 자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땠는지 얘기해 보게. 이야기 이야기. 주절주절주절 주절. 나는 그때 어지러운 상황을 떠올렸다. 가방에서 기방에서 기생들이 죽어나간 괴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방을 자주 드나드는 양반 중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하여 사건에 사용됐을 흉기를 찾기 위해 기방을 뒤셨습니다. 포켓 기생? 아니야. 뿐만 아니라 가짜 기생까지 심어놨건만 글쎄 소용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찾았나? 네. 범인을 찾았어 근데. 그 후에는 방향을 바꿔 여인들 위주로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한 양반 댁 부인이 기방에 자주 드나드는 남편 때문에 투기하는 걸 알게 됐고 후에 치정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건 어찌 알아낸 건가? 그 집 하인이 자주 옷을 태운다는 걸 알고 수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증거인멸을 위해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태워 없애고 있었습니다. 일단 용의자의 신원을 알아내 범죄 행위 여부만 가려낸다면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대체로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허면 범인을 잡지 못한 적은 없었나?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사또,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동네 쪽에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번 일은 유리에게 맡겨봅시다. 허면 그리 하시지요. 그 자기 공 뺏길까봐 지원 요청 안 하는 것 같죠, 사또가? 속히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어찌 생각하겠나? 면목 없습니다. 하오나 양동은 한양보다 훨씬 작은 곳이니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좀 더 조사해야 할 게 남아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의욕이 느껴지는구나.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 보고하게. 네, 대감. Who are you? 무튼 이 어여쁜 아가씨와 대화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넷째 날인데 말이죠. 셋째 날 저녁에 드디어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쵸? 셋째 날 저녁에 집 밖을 나서면 우리가 죽고요. 셋째 날 저녁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잠복 근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수아, 김대감, 사또, 그리고 사또의 따님이 있습니다. 요렇게 네 명은 유리가 3일째 저녁에 잠복 근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요렇게 네 명이 수상해요.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나머지 스토리를 보도록 합시다. 아씨를 뵙습니다. 이은서, 사또의 딸인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싸가지가 빠가지구나. 그녀는 아름다운 만큼 차가웠다. Oh no! 내 스타일이야. 시간이 벌써 오후가 되어가는구나. 이제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일 시작하기 전에 집에 가서 간단히 허기만 채우고 나갈까? 뭐 했다고 오후야? 내 말이. 집에서 관아까지가 좀 먼 거 아닐까? 한 왕복 2시간씩 걸린다고, 3시간 정도씩 걸린다고. 모르겠다. 집안에서 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어머니가 엄청 미인이신가 봐요.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안에선 수아가 장구를 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장구 가르기 잠시나마 모든 걸 잊게 해주었다. 자진몰이구나. 흥이 오른다. 하!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집안으로 들어섰다. 수아는 우리 집으로 장구와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나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슬픔까지 감출 순 없었다. 얼쑤!
돌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누구지? 나의 이 흥 넘치는 장구자락을 멈추게 한 당신! 나으리! 내가 나가볼게. 걔 누구요? 문을 열어보니 관아에서 온 포졸이었다.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나. 매우 당황스러운 기색. 나리! 큰일 났습니다. 서둘러 와주셔야 합니다. Why? 무슨 일이요? 아, 나가테. 이런 마을에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 어디로 가야 하오? 양반촌입니다. 어제 유리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가지 않았던 양반촌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알겠소. 헌데 대낮에 사람이 살해당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막 죽은 따끈따끈한 시체라는 거요? 아니면 지금 발견했다는 거요? 뭐요? 사망자는 누구요? 가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 안 돼, 설마! 용복이 형은 아니겠지? 어서 서둘러 주십시오! 알았어, 지금 바로 가겠소.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나도 다 들었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양반촌 경비를 뚫고 들어갔다고? 그렇다면 이제 아무도 안전할 수 없잖아. 이건 예산일이 아닌데. 부탁이야, 나도 같이 가게 해줘. 무서워서 혼자는 못 있겠어. 알았어. 그럼 지금 바로 가보자. 김대감? 사또? 아니면 방금 봤던 은서아씨? 누굴까? 우리는 말을 타고 양반촌으로 달려갔다. 다그닥다그닥다그닥다그닥. 이리야! 양반촌! 양반촌의 출입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아까우는 다른 포졸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저 문이 닫힌 건 처음 본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생각엔 지금 최악의 상황이 온 것 같아. 설마 대감? 두 분이 함께 오신 겁니까? 그렇소. 지금은 양반촌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 일행일세.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소. 아, 안 되는데. 허면 안으로 드시지요. 나와 빨리. 우리는 양반촌 안으로 들어왔다. 나와 빨리. 뭐지?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저 멀리 사또와 그의 딸이 보였다. 아하! 사또 와이프 분이신가요? 양반촌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다. 아니, 김대감과 그 가족들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러네? 설마 그분들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좋겠는데? 안 되는데, 김대감은? 나의 유일한... 우리 옆에는 하인들이 무리지어 있었고 그들 중 몇 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쪽에서 사또가 그의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수아도 왔구나. 사또와 아씨를 뵙습니다. 수아, 네가 여길 어찌 온 게냐? 지금 수아 혼자 있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만은 눈 감아주지. 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 평소에 그라면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지금 정말로 큰일이 일어났네. 그는 수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잠시 물러나 있을까요? 아버지, 수아도 결국은 알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씨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같이 비슷한 말투와 차가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그럼. 김대감의 부인이 살해당하셨네. 좀 전에 시신이 발견됐네. 윤복형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그 윤복형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 대감과 따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직 시신 곁에 있네. 내가 자네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했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시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어딥니까? 정원 안 연못 근처일세. 수아는 기다리는 동안 나랑 같이 있을까? 아, 네, 아씨. 잠깐 같이 얘기하고 있자. 다녀와. 그럼 다녀올게. 양반촌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이 하나 있었다. 꽃과 나무들이 가득한 조용한 곳이며 그리 크진 않지만 외진 곳. 정원의 입구는 마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나는 정원 앞에서 사망자의 가족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잠시 생각이 잠겼다. 마님의 죽음은 모든 걸 바꿔놨어. 범인은 두려울 게 없는 것 같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분명 용의 주도한 전문가다. 이곳은 마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 터. 양반촌은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무나 쉬 들어갈 수가 없는데 범인에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들키지 않고 침입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며 경비마저 따돌릴 만큼 민첩하다. 마님께서 왜 이곳에 혼자 들어오신 거지? 누군가 마님을 이곳으로 불러낸 걸까? 진짜 모르겠네. 잠시 후 정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김대감과 그의 딸이 호위들과 함께 정원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이 슬픔에 젖어 있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씨. 그녀는 내 인사에 제대로 대답할 겨를도 없어 보였지만 내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왔느냐? 송구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 잘못이 아닐세. 가서 검시하고 오게. 나는 집무실에서 기다릴 터이니. 네, 가능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네. 모든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하게. 그들이 정원을 빠져나간 후 나는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 안 연못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나는 주변을 조심스레 살핀 후 시신에 다가갔다. 또 나왔다, 그 손. 그럼 시신을 살펴볼까? 마님의 옷과 머리는 단정했다. 산책 전에 곱게 치장하셨을 터. 그녀의 얼굴과 한복의 앞면은 흙투성이었다. 얼굴과 앞면이 흙투성이에요, 이번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지만 사망 후에 몸이 뒤집힌 것 같다. 뒤에서 공격받고 앞으로 넘어지신 거겠지? 저고리와 심장부까지 베인 상처가 깊다. 끔찍해. 시신에서 아직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거다. 그럼 맞네요.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게 맞네요. 그럼 수아일 수는 없겠군요. 수아는 장구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시신의 뒤쪽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마님. 나는 조심스레 시신을 뒤집은 후 천천히 살펴보았다. 저고리 뒷면에 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의 상처가 있다. 손가락 한 마디? 등 뒤에서 흉기에 찔려서 앞으로 넘어진 다음에 뒤로 뒤집은 다음 심장을 벤 건가? 이번에도 제대로 치명상을 입었다. 여인의 힘으로는 범인에게 대적할 수 없었겠지? 설마 범인은 김대감과 원한 관계인 걸까? 만약 그렇다면 범인이 표적을 제대로 고른 거다.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싶었던 걸까? 아니, 앞서 죽은 두 사람은 대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두 사람은 대감 댁에서 일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일단은 관아로 돌아가자. 한마디. 나 진짜 무서웠다. 선생님, 왜 여기서 나오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선생님. 정원 안쪽에서 왠지 모르게 익숙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나무 뒤쪽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거기 누구요? 누군지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는 양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여인. 그날 밤 나는 꿈을 꾼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갔다. 잠깐, 거기서! 그녀가 숨어있던 나무 뒤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주변을 재차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무능한 유리! 어디로 간 거지? 내가 또 헛것을 본 건가? 아니면 두 번 다 진짜? 진짜지! 아무래도 후자 쪽일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나는 몇 달 전에 양동에 왔소. 그러니 서로 알 리가 없지. 마을 사또께서 날 환영해 주시더이다. 김대감과 마님 그리고 그댁 따님이신 유나 아씨께서도. 대감께 여쭤보면 누군지 알 수 있겠지. 수아한테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듯했어. 어쨌든 그 여인은 지금 유력한 용의자다. 어떻게든 다시 찾아야 해. 가여운 마님의 시신은 내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했다. 한편 이 의문스러운 여인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나는 정원을 나와 관아로 향했다. 눈이 좀 무서워졌어, 유리가. 일찍 돌아왔군.
그렇습니까? 일단 자네 보고부터 듣지. 그 전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 이놈! 대감께서 얼마나 상심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나? 송구합니다. 허나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그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하지요. 김대감은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오전에 아내와 딸이 정원에 산책하러 갔었네. 딸이랑 같이? 우리가 오늘 오전 진무를 끝내고 헤어질 때쯤이었지. 정원은 내 거주지와 가깝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에 나는 굳이 동행하지 않았네.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인데 거기 여인이 있었어? 산책을 하다 딸아이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간식거리를 가지러 왔다가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 보니 살해된 부인의 시신을 발견했다 하네. 송구합니다. 그래서 자네는 뭘 알아냈나? 시신을 확인해보니 마님께서는 등 뒤에서 흉기에 맞고 앞으로 쓰러지신 듯합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부의 치명상. 아직까지는 3명의 희생자들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지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인이었다는 것이며 모두 혼자일 때 살해당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범인은 동일 인물이며 살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 양동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여기서 그런 짓을 벌일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언짢게 들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양반촌에 거주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됩니다. 감히 이제 양반들까지 문책하려 하는가? 꼭 그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범인이 밖에서 담을 타고 들어왔다면 양반촌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닐 테지요. 허나 아무도 그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면 범인은 양반촌 안에 거주하면서 아무에게도 의심받고 있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로구나. 지금은 한낮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은 집에만 머무르더라도 낯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걸 쉬이 볼 수 있습니다. 대감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산책할 사람을 노리고 숨어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따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셨을 텐데 이는 절대 우연히 행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양반촌 내에 거주하는 사람일 확률이 크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대감의 따님이신 유나 씨께서는 현장을 발견한 최초 목격자시니 아씨께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내 이놈! 한양에서 예의범절은 가르쳐주지 않더냐! 진정하시죠. 딱히 화낼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히 이놈이 대감의 여시까지 신문하겠다지 않습니까?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 이는 그저 수사를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소인은 그저 규정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아씨의 증언을 토대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테지요. 사또의 태도는 공격적이었다. 대감댁 따님을 신문하는 게 다소 무례한 일일 수는 있으나 자신의 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역정낼 일일까?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그건 생각해보겠네. 혹시 자네가 생각하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있나? 아, 있습니다. 마을에 사는 어느 여인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여인과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인은 두 분 날이 와도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인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데 사또께서는 아십니까? 저도 전혀 모릅니다. 확실한 건가? 네, 심지어 그녀는 양반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기에 그런 것까지 지어낼 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는 여인인가? 처음에는 제가 돌아오기 전날 밤 산속에서 마을로 가는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며 다음날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꿈을 꾼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까 정원 연못 근처의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으나 이번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을 수색해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는데 우리가 찾는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 범인이라 확실히 단정 지을 순 없으나 매우 의심스러운 여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 참. 사또, 유리가 우리에게 얘기한 여인을 아는 자가 있는지 마을 사람들을 통해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내 정원을 좀 더 수색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수사가 조금씩 설득력 있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으니 자네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허면 앞으로 어쩔 생각인가? 대감께 두 가지를 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나 아씨를 뵙고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으니 대감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씨의 결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당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딸아이를 이곳에 부르기는 힘들 것 같네. 아까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테니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진 않네. 일단 그건 내일까지 기다리게. 무당에 관한 건 자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윤복에 대한 소식은 아직도 없습니까? 전혀 없네. 그럼 벌써 3일째. 그가 범인이라면 분명 어딘가 숨어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근방에 있다면 조용히 집으로 오가고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그의 부모를 만나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의 집에 매일 사람을 보내 확인하고 있는 중일세. 아, 포졸들이 매일 집에 찾아갔다면 그의 부모님이 많이 놀랐을 것이다.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윤복이는 포졸 중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가 무사하길 바라네. 허면 무당을 부르거나 아시아 관한 일은 내일 결정하시지요. 그리하게. 응망진창이구나. 나는 집무실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았다. 수아는 아직도 은서아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사람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수아가 아씨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끝났어? 어, 내가 얘기 나누는데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야, 괜찮아. 얼른 나가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익숙한 상황이 아닌데다 나는 여기 사람도 아니니까 분위기가 좀 불편해서. 나도 이해해. 근데 아씨랑은 많이 친한 거야? 뭐 그냥 저냥. 이제 그만 나갈까? 아직도 할 일 남았어? 아니야, 다 끝냈어. 집에 가기 전에 윤복이 형 집에 한번 들러보려고. 같이 가볼까? 그래, 가보자. 우리는 양반촌을 나와 윤복이 형의 집으로 향했다. 윤복이 형! 오늘은 시장이 닫았으니 형의 부모님도 집에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어머니. 형의 어머니가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거라. 거기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렴. 그녀는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는 형의 아버지도 계셨다. 유리랑 수아 왔구나. 어쩐 일이니? 아, 형 소식이 궁금해서요. 고맙게도 걱정해줬구나. 어제 관아에서 온 사람이 주의를 주더구나. 우리도 어제부터 집에만 있었는데 어서 범인이 잡히면 할 텐데 말이야. 네, 아직 살인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오라버니 소식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아직 없구나. 윤복이를 찾는 수배령이 내려졌어. 포졸들도 매일 집에 찾아오고 있고 윤복이 방도 다 뒤지고 갔어. 우리 윤복이가 사람을 해치다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지금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몰라 걱정돼 죽겠는데.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우리는 부디 윤복이가 살아있기만을 바란단다. 오라버니는 강한 사람이니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은 위험할 수 있으니 당분간 외출을 절대 삼가시고 혼자 지내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범인이 이번에는 대낮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이번엔 누가? 김대감 댁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니? Yes. 방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우리 마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데. 범인에 대한 단서는 좀 찾았니? 유력한 용의자가 있긴 한데 아직 확실치는 않네요. 범인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안전히 지내는 거예요. 혹시 무당한테 가봤니? 어머니도 무당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요, 아직 갈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한데 내일쯤 정해질 것 같아요. 거봐, 내가 말했잖아. 찾아가 보자고. 알았어.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형 물건 중에 없어진 게 있나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어. 윤복이의 근무복과 장비들도 방에 그대로 있고.
그럼 집에서 없어진 물건 없었나요? 없단다, 아무것도. 그렇군요. 수아, 너는 집에 혼자 있는 거니? 아니요, 당분간 유리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 누가 이런 예쁜 처자를 마다하겠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들 순 없었어요. 차마 혼자 들 순 없었어요 하면은 러브러브 모드가 돼. 수아랑 러브러브 모드인 거고, 아니면 다른 아가씨랑 이어지나요? 혼자 들 순 없었어요 하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시다시피 수아는 저한테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위험할 때 혼자 지내게 둘 순 없죠. 가족이니까요. Family. 그래, 그렇지. 조금 이따 같이 저녁 먹고 가려구나. 그러고 싶지만 너무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비상상황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들 말이 맞다. 지금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안전하겠구나. 새로운 소식이 있는 대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 그동안 몸 조심하거라. 아저씨, 아주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우리는 형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유리의 집. 힘든 하루였어. 얼마나 놀라셨을까. 대감께서 주민들 관리만도 복잡하실 텐데 마님까지 돌아가셨으니. 그래, 끔찍한 일이지. 이 씬을 또 쓰는군요. 유리네 집에서 밤이 될 때마다 이 씬을 쓰는군요. 오늘 사또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 왜? 그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알았어. 사또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내가 양반촌 안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해서일 거야. 뭐? 마님의 살인은 외부인이 저지른 일이라기엔 너무 쉽게 저질러졌어. 내 생각엔 범인이 정원에 먼저 숨어들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먼저 유나 씨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봐야 해. 마님과 함께 외출한 사람도 시신을 발견한 사람도 아씨거든. 사또의 태도는 좀 이상하단 말이야. 마치 내가 조사하는 걸 방해하려는 듯한 느낌인데. 헌데 동네 쪽에 지원 요청을 하자고 하니까 그건 또 거절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지? 근데 왜 양반촌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걸 내가 밝혀내야지. 지금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해. 누군데?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산에서 길을 잃었던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 나한테 마을로 함께 돌아가자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짠! 사라졌어. 나는 그날 내가 꿈을 꾼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담을 잘 넘어가게 생겼어. 나는 수아에게 여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했다.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대감과 사또께서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러니 더 의심스러운 거지. 마을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데다 봉쇄된 범죄 현장이 있었지만 쉽게 도주할 수 있는 사람. 너 혹시 귀신 본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너무 이상하잖아. 하지만 지금 계속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 전체 공지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모두 비밀이야 여러분. 그럼 일단 그 여인이 누군지부터 알아봐야겠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인에게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명심할게. 답답해. 헌데 아까 은사씨랑은 무슨 이야기 나눈 거야?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너랑 같이 지내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리고 아씨께서도 네가 밤에 혼자 나가면 위험할 수 있겠다고 하시던데? 유나 아씨께서 상심이 크실 것 같다고. 에? 아,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나 혼자 또 로맨스 소설 한 편 머릿속으로 찍었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게, 아가씨 어떻게 다 그렇게 속속들이 다 잘 아실까? 그렇구나. 아씨께선 좀 차가운 분이신 것 같아.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아까 아침에 집무실을 나오다 마주쳐서 인사를 드렸는데 본체만치 하시더라고. 왠지 무시당한 기분이랄까? 이상하네. 원래 아랫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나한텐 안 그러시거든. 봤지? 아까도 나 챙겨주시는 거. 그러게. 안 나갔어. 다섯째 날. 일어났어?
일어났어? 응. 일찍 일어났네. 원래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야. 그래도 오늘은 일하러 나가지 않으니까 평소보다는 많이 잔 건데. 맞다. 시장에 나갈 때면 더 일찍 일어났겠네. 오늘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아직 잘 모르겠어. 뭐야? 아직도 결정을 못한 거야? 잠깐만. 잠 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 나 졸린 거였구나. 잠 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 5분만 더요. 그럼 그동안 먹을 것 좀 준비하고 있을게, 아들내미야. 고마워. 나.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과일 좀 썰어 왔어. 이것 좀 자셔봐. 마침 배고프던 참인데 잘 먹을게. 근데 왜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못 정한 거야? 그래도 아씨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뵙는 게 가능할진 나도 모르지만 양반 나리들께서 허락을 하셔야 뵐 수 있을 텐데. 그게 힘들면 네 말대로 박수를 찾아보는 게 낫겠다. 어떡하지? 내 생각이 어떤지 얘기해줄까? 수아의 의견을? 묻는다!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네 의견 따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얘기해줘. 일단 박수를 찾아가봐. 무당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걸 알려준단 말이다. 샤머니즘 만세!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아, 나이스 아이비. 좋아, 그럼. 유나 씨 뵙기를 청한다밖에 못하네요, 아직은. 일단 아무리 네가 박수 쳐도 유나 씨를 먼저 뵈러 갈 테다, 이 기집애야. 정말? 응, 나는 여전히 양반촌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한번 죽어야 깨달음을 얻을 것 같다. 그게 뭔지 찾아내고 싶어.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지겨워. 미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아무것도 못 찾으면 그때 무당한테 가보자고. 알았어. 그럼 같이 갈까? 아니, 너 알아서 하세요. 저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이랑 보낼 테니까요. 잘난 아저씨. 그럼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일 끝나면 다시 데리러 갈게. 준비됐어? 아니요, 너 알아서 혼자 가세요. 저 혼자 갈 테니까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엉망진창의 사이가 되었다. 나는 수아를 고아원에 데려다 준 후 양반촌으로 갔다. 어떻게 해야 양반나리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있다 또 싸 또 안 마주치기라도 하면 도와주지 않을 거면서 면박만 줄 텐데. 양반촌 입구의 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병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수고들 많네. 간밤에 별일 없었나? 네, 딱히 보고 드릴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군. 출입 명부는 기록하고 있나?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는 겐가, 자네들은? 대감께서는 지금 댁에 계신가? 아마 그러실 듯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대감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해주겠소? 갑자기 존댓말한다. 반말해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건가 싶어져서 존댓말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리 전해드리십지요. 부탁하네. 항상 겸손하자. 그렇죠. 유리는 무관이니까 포졸보단 조금 높은 직급인 거 아닐까요? 나는 먼저 집무실에 들어와 있었다. 발자국 소리, 대감께서 오신 건가? 아, 오셨습니까? 대감을 뵈러 온 건가? 댁에서 쉬고 계시니 할 말 있음 나한테 하게. 그래서 무슨 용건이지? 청컨대 유나 씨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네! 나리? 됐네.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대감께서 자네에 대한 믿음이 크신 것 같다군. 그는 잠시 동안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잉! 불편한 시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양반촌 입구를 지키는 경비병 말로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게 어떨까 해서. 누가 취재놈께 그런 일을 신경 쓰라고 했나? 자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얼른 범인이나 잡아오라고! 송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젠장, 조만간 잘리겠는걸. 나는 혼자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두 명! 안으로 드시지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호우! 유나 아씨, 저를 찾으셨나요? 아, 아가씨. 아씨를 뵙습니다. 힘든 걸음이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씨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저도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어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 물어봐 주세요. 먼저 아씨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리하세요. 무엇을 물어볼까? 부모님과의 사이, 일상적인 생활, 다른 마을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항상 마을에서 지내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죠. 가끔 마을에도 나가보십니까? 네, 가끔 나가죠. 설마 제가 양반촌 안에서만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 실례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외출하시게 되면 어디로 가시나 해서. 농담이에요. 맞아요. 전 외출을 해도 양반촌을 크게 벗어나진 못해요. 가끔 시장에 나갈 때도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가 뭐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가끔은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 느끼기도 했지만 제가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감시하셨었죠. 감시요? 좀 답답하셨겠군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저를 위해 그러신 거겠죠. 제가 이름 있는 가문에 시집가길 원하셨고 그게 저를 위한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벌써 어머니가 많이 그립습니다. 저런. 그렇다면 부모님과의 사이에 대해 다시 물어봐야겠다. 아버님과 사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제게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고 관직에서 내려오셨어도 항상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께서 가끔 유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걸. 그렇습니까? 네, 유리님에 대해 기특해하시고 칭찬도 하시곤 하셨어요. 한양에 가 계실 때도 사람을 시켜 안위를 묻곤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유리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믿음이 갑니다. 그리 생각해 주시다니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상적 생활,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보통 예절 교육을 받거나 서예와 악기를 배웁니다.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림도 그리고요. 별로 재밌는 일상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항상 그렇진 않지만 때때로 지루하다 느낍니다. 지루하군요. 다른 마을을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마을 밖을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지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양에 가본 적도 있고 한 번은 동래에도 갔었어요. 한양은 양동보다 훨씬 크고 활기찬 곳이잖아요. 상점도 많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여인들도 다양하고 예쁜 비단 옷을 차려입고 곱게 치장하고 다니더라고요. 언제 다녀오신 거죠? 유리님이 한양에 가기 훨씬 전, 제가 어렸을 때죠. 동래에는 2년 전에 다녀왔지요. 한양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아, 저는 한양에는 다녀왔었죠. 왜 갔는지는 아시겠죠? 저희 둘 다 한양에는 가본 거네요. 그렇죠. 하하. 한양부심. 그러면 최근의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혹시 어젯밤에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습니까? 보통은 조용하지만 최근 며칠 전부터는 밤에 경비들이 밖에 있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인기척이 있었지만 소리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인기척은 있었다. 혹 양반촌에 몇 가구나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와집마다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데 아마 10가구 정도? 양반가 사람들은 하인들과 함께 살고 있고 고용된 경비병들도 있는 건 이미 아시겠죠? 허면 밤에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양반가 사람들과 하인, 경비병뿐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도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빼곤 비슷합니다. 어제 이곳을 방문한 외부인은 유리님과 친구분뿐일 겁니다. 정확한 건 사토나리에게 여쭤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수상한 여인을 본 적 있는지. 나는 그녀에게 양동으로 오기 전날 만난 여인에 대해 또 설명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여인은 아씨와 마님을 뵌 적이 있다 했습니다. 아니요, 그랬다면 분명 제가 기억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직 저도 찾는 중입니다. 여인은 제게 얼마 전 양동으로 전입해왔다 했는데. 제가 알기론 마을에 새로운 전입자는 오랫동안 없었어요. 헉! 누구야 그 여잔? 정원에 자주 산책하러 가시는지.
원래도 거길 자주 산책하셨나요? 비만 오지 않는다면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주로 혼자 가신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가시나요? 누군가와 주로 동행했었죠. 어머니나 하인들과 함께. 가끔은 혼자 가서 조용히 자연에 벗삼아 쉬다 오기도 했고.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네, 하지만 양반촌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어제는 어머니와 단둘이 가셨다는 거죠? 네. 왜 호유와 다른 하인들이 동행하지 않았나요? 위험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밤중도 아닌 대낮이었고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까요. 마을에 살인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네. 그럼에도 전혀 위험하다고 못 느끼셨습니까? 양반촌 내부에서는 그런 위험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양반촌은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다는 걸. 사실 저는 주민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그런 게 좀 바뀌면 좋겠네요. 산책을 하다 간식을 가지러 가셨다 들었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운 건가요? 어제 제가 자리를 비운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와 연못에 있는 정자에 앉으니 거기서 같이 뭔가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식거리를 가지러 집으로 가신 거군요. 네. 다녀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셨나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부엌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간식거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죠. 집에서 간단한 다과를 가지고 다시 연못가로 돌아갔는데 그 후엔 아시는 대로. 그러셨군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동네 사람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이 아씨한테 물어볼 게 많구만. 교우관계에 대해 마을에서 어울려 지내는 친구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죠. 이웃에 사는 제 또래 아가씨들이죠. 친분이 두터운 편이신가요? 글쎄요. 그저 출신과 신분이 비슷하다 보니 어울리게 되는 거죠. 하면 억지로 어울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기보단 그냥 같은 동네의 양반댁 아가씨들이니 어울리는 거죠. 은서 아씨와도 친분이 있으십니까? 친분이 두터운 편은 아니지만 아씨께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교류를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기도 하고 그래도 상냥하고 좋은 분이세요. 다음은 뭐야? 아씨께서 양동에서 사시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시군요. 아, 들켰다!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죠. 허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저의 삶은 그저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제겐 자유란 게 없으니까요. 한번 아버님과 이야기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찌 제가 감히... 아버지께서 제게 거는 기대가 크시니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텐데요.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허면 아씨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무에게도 말 안 하실 거죠? 약속드리죠. 한양 같은 큰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상경하고 싶어요. 확실히 큰 도시에서 산다면 새로운 경험들을 더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아씨께서는 그런 것보단 양반과 여인으로서의 삶의 회의를 느끼시는 게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양에 가서 산다 한들 이런 삶이 달라질까요? 아...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꿈도 희망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주제 넘은 참견이었네요. 아니요, 차라리 일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씨. 함께 대화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일이 다 끝나면 더 자주 뵈었으면 해요. 제가 아버지께 유리님이 저희 가족의 호의를 맡을 수 있게 요청하고 싶네요. 그리해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저는... 실례했습니다. 제가 너무 즉흥적이었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은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먼저 아버님과 상의해보시면 어떠신지요? 일단은 댁으로 돌아가셔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나는 아씨를 문화까지 배웅했다. 다시 집무실에 혼자 남았다.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다. 대감대가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게 처음이라는 도전 과제를 깬 것 같은 그런 뿌듯함 말고는 딱히 없다. 다른 오만한 양반과 아씨들과는 다르게 아버지를 닮아 인간적이라서 좀 호감이 갔달까? 그리고 감성적인 면이 나와 좀 잘 통한달까? 이제 다시 살인사건 조사에 착수해야 해. 일단 오늘 얻은 정보를 요약해보면 우리 아씨는 정원을 자주 산책하셨으니까 범인이 양반촌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들이 거길 자주 간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씨께서 양동에 오기 전날 만난 여인을 알지는 못했고 내가 헛걸봤거나 여인이 내게 거짓말을 한 건데 만약 후자라면 매우 수상하다. 정신 안 차리냐! 정신 안 차리냐! 어쨌든 그 여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씨께서는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셨지만 효심이 깊으신 것 같다. 오늘 나는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씨께서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계셨다는 건데 그게 지금 중요하냐고. 그게 지금 이 연쇄살인 3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그게 마을에 마음 맞는 친구도 없으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이곳이 아닌 더 큰 곳에서의 삶을 원하고 계셨다. 양반과 여인들이 풍요로운 그들의 삶에 순응하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윤아씨는 아니었다. 조선시대 여인상의 어떤 애처로운 삶에 대한 것을 담았으니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교육자료가 되겠구나.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다. 진짜 어절TV. 밖으로 나와보니 아까 경비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Why? 설마? 일은 다 끝나셨습니까? 그렇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닙니다. 대감께서 점심 식사에 secretly 초대하고 싶으시다 하셨습니다. 지금? 네. 점심시간이 거의 지났는데? 그럼 어서 가봐야겠는걸? 난 이만 가볼 테니 마저 수고하시오. 수고링. 뭔가 중요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 이상하다. 그럼 왜 딸이랑 같이 안 왔지? 왜 나를 따로 김대감이 왜 나를 따로 와이 초대해? 어서 오십시오. 이미 들으셨죠?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유나 씨 언제 오셨어요? 저보다 걸음이 빠르시군요. 싱싱이 타고 오셨어요? 어서 오게 부르셨습니까, 대감? 헌데 어쩐 일로? 그곳에는 이미 점심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대감은 주인 없는 밥상을 가리켰다. 여기 앉게. 네? 사양 말고 들게. 나는 그의 말대로 밥상 앞에 앉았다. 밥 먹으란 소리를 저런 표정으로 하다니 먹다 체할 것 같군. 그리 좋은 식은 아니지만 자네와 한 번은 이런 자리를 갖고 싶었네. 에? 부인의 장례는 범인을 찾을 때까지 잠시 미루기로 했네. 에? 우리는 침묵 속에서 굉장히 어색한 식사를 시작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귓구녕으로 들어가는지 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었다. 그 와중에 맛있어. 대감과 아씨께서는 익숙한 듯 조용히 식사를 하셨지만 나에게는 모든 게 특별한 맛. 와우! 이게 돈 많은 집안 밥맛! 밥도 찰기가 있어. 와우! 요리의 양념도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맛!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맛있어! 그들이 왜 이런 불편한 자리에 나를 초대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밥이 너무 맛있다. 침묵을 깬 건 아씨였다. 저... 네, 아씨. 한양에 가 계실 때 가장 그리웠던 게 무엇인가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무래도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시군요. 친구라면 누구... 다들 알고 계실 포졸 윤복과 제 옆집에서는 수아도 있습니다. 아, 오래 알고 지내셨나 봅니다. 수아와 저는 고아원 메이트입니다. 윤복이 형도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한양에서도 친구가 있었나요? 아침에 제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함께 생활하게 되어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둘이 아침에 얘기를 나눴다고! 네, 아버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어떤 명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소개팅인가? 저는 설날 좋아하는데요. 아씨는? 저도요! 통했다! 새해가 되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이세요? 매년 새해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떡국을 먹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고아원을요? 네, 저도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서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꾸나. 괜찮으시면 연말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대감님 표정이 진짜 많이 안 좋으신데 이러다가 제 귓방망이가... 아, 네, 그러는 게 좋겠네요. 아씨께서는 왜 설날을 좋아하십니까? 새 옷도 입고 세뱃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떡국을 좋아하거든요, 유리님처럼. 김대감은 일찍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일어났다. 못마땅하셨나 보다. 이럴 거면 왜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는지. 나는 먼저 일어나겠네. 네, 대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딸내미의 연애를 볼 수 없었던 건 아닐지. 저 가시기 전에 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녀는 상자 안에서 자수가 놓인 주머니를 꺼냈다. 오 마이 갓. 아씨의 선물을 받았다. 제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 주머니를 건넸다. 혹시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 저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아씨, 범인은 제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아씨께는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벌써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잘 안 되네요. 괜찮습니다. 아씨께서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곧 다시 찾아뵐 테니 그때까지 되게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인 후 집을 나왔다. K전계. 아, K전계. 정말 안 됐어. 전화에 감당하긴 힘든 일일 텐데. 내가 지켜주고 싶다. 그래도 오늘은 아직 아무 일도 없어. 밤에 또 다른 범행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양반촌의 출입문을 지키던 경비병을 다시 찾아갔다. 여기 있었어? 찾고 있었는데. 어쩐 일로 찾으십니까? 양반촌에 거주하는 하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주시오. 이리 모여줘서 고맙소.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요. 최근 며칠간 당신들 집에서 피 묻은 빨랫감이 있었을 것이오. 만약 보았다면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면 분실된 세탁물이 있었을 것이오. 나리,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녀들 중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좋소. 그럼 요 며칠간 하인들은 물론 양반들 중에서도 평소와 달리 늦게 일어나거나 피곤해 보이는 사람을 보지 못했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유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자, 그럼 모두 listen carefully. 지금 마을에 살인범이 숨어 있어. 하루빨리 그를 잡지 못한다면 어제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지도 모르. 그리 된다면 당신들의 안전 또한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오. 그러니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걸 꼭 봤다면 꼭 내게 이야기해 주시오. 만약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면 나를 따로 찾아오시오. 나는 마을 남쪽 외곽에 있는 집에 살고 있어. 당신 주인에 대한 일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허나! 맹세컨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내가 잘할 것이오.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될 것이오. 나와 김대감의 이름을 걸고 보장하겠소. 네가 뭔데 김대감의 이름을 거는 것이냐, 유리야. 그들의 얼굴엔 불편함이 역력했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망한 것 같다. 만약 그녀들이 숨기는 게 없다면 양반촌에도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건데. 아무래도 오늘 밤에 내가 마을에 나가봐야겠다. 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음에 할 일에 집중하자. 오늘 밤엔 죽을 것 같으니까. 발이나 닦아야겠다. 나는 수아를 데리러 고아원에 들러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수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오늘 밤의 계획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오늘 밤엔 반드시 범인을 찾으러 나갈 것이라는 것. 하지만 수아가 걱정할 수 있으니 비밀하고 나갈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취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으러 가봅시다. 딱 죽기 좋은 날씨로구만. 내일 아침은 좀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보려는데 그래도 되겠지? 뭐 집 바로 앞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난 죽을 거라서 너 알아서 하렴. 그래도 나 없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알았어. 그럼 잘 자.
그래, 너도. 영원한 잠을 자러 가볼까? 범인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라면 오늘 밤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하지만 대체 어디서? 저녁 내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했으나 유리가 알 리가 없죠. 또다시 양반촌에서일까? 위험부담이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다. 지금껏 세 명이 살해됐다. 첫째 날에 마을 북쪽, 둘째 날에 남쪽, 셋째 날에 마을 중앙. 하우! 그렇다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범행 장소를 택하는 거라면 서쪽과 동쪽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생각해보자. 나가기 전에 수아가 잠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겠다. 수아야, 자냐? 대답이 없다. 나가볼까? 집집마다 확인 후 이제 한 집만 남았어요. 사또의 집! 안 그래도 날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염탐하다 걸리기라도 하면 날 죽일지도 몰라. 설마 이 시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는 집 바깥에서 주변을 살피고 마당 안쪽까지 확인했다. 어? 집이 커서 내부까지 명확하게 보긴 힘들었다. 그렇다고 외벽을 타고 올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나 그럼에도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누구 방이지? 별일 아니겠지? 사토께서도 잠 못 이루시는 걸지도? 들키기 전에 어서 돌아가자. 나는 다시 양반촌 입구로 돌아왔다. 끝이야 그러고? 구석구석 다 돌아봤지만 수상한 건 못 찾았군.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수아가 깰지도 모르니 조심히. 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앉았다. 아직 자고 있겠지? 나는 갓을 벗어 정리한 후 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곤함에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잠은 잘 자. 너무 잘 자. 여섯째 날! 벌써 여섯째 날이야? 시간 너무 잘 가는데? 아, 잘 잤다. 너 진짜다. 잘 잤다.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유리 진짜 잘 잤다. 아, 개운하다. 아, 나 벌써 날이 밝았네. 아, 몇 시간을 잔 거야? 수아 나간 소리도 못 들었는데. 늦잠 잔 건가? 수아야! 수아야! 나 배고프다. 맥쟁 부리지 말고 대감부터 찾아뵙자. 수아는 오늘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볼 거라고 했었다.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부터 해봐야겠다. 수아야! 헉! 집 앞에 밭에서는 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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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좀 더 크게 불러보고 수아야! 여전히 대답이 없다. 헉! 좀 이상한데? 아직 안 일어났나? 요 기집애? 수아야! 수아야! 어! No! 아, no! 난 옆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수아야, 안에 있어? 수아야! 김수아! 바닥바닥 안 일어나냐? 어? 좋지 않은 예감에 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 진짜. 수아야! 안 돼! 아, 제발. 수아의 시신이 피를 철철 흘린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젠장. 어떡해, 수아야. 나는 망연자실의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어떻게 네가? 어째서? 어째서?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계속 이를 그르쳐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나 정말 최악이야. 넌 항상 날 위해 모든 걸 해줬었는데 나 같은 건 네 친구가 될 자격도 없었어.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 찬 눈물을 멈출 줄을 몰랐다. 하룻밤 사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을 잃었다. 수아야,
범인은 어젯밤 내가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양반촌에 간 걸 알았던 거다. 그녀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걸 알고 와서 살해한 거다. 난 이번에도 지켜내지 못했다. 사또가 날 믿지 못한 게 옳았다.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가 내게 냉소적이었던 이유도 옳았다. 나 같은 풋내기 혼자 이런 일을 해결하려 한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더 늦기 전에 대감께 아래요. 동네 쪽에 인력 증원 요청해야 할 거야. 아, 수아야. 문득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불쌍한 것.